전문가만 들어가려면 시드 어느 정도 있어야 할지요. 자, 이제 미천. 그거에 대한 거는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천은 있기만 하면 된다. 가 현실적인 얘기고요. 이상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성공할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사람은 부동산을 잘 사도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걸 우리가 경매물건으로 낙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요. 실패할 사람은 실패합니다. 로또를 맞고 10년 후면 로또 맞기 전보다 더 못 산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실패할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동산을 잘 사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경매 나온 무수한 채무자들도 부동산을 잘 샀다고 산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잘못 산 부동산만 경매가 나온다면 나도 망했어야 되고 여러분도 망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잘 산다. 이게 대부분의 소망이지만 사실은 성공할 사람이 되는 게 부동산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투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투자는. 내가 이제 미천이 마련됐으니까 부동산을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미천이 마련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고 성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죠. 거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인 것 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을 때부터 본인에 투자하셔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상적인 답변입니다. 현실적인 답변, 2천 있으면 1억 8천짜리 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있으면 9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대충 산수가 때려지죠. 그러니까 미천은 있기만 하면 돼요. 현실적인 답변이었고, 이상적인 답변.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소주잔만한 그릇이 있고, 대전만한 그릇이 있고, 한두 끗도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커야 성공을 하는데, 내가 1천만 원 있으면 100억짜리 볼까요? 그 돈 때문에 자기 그릇이 작아지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그릇을 무한정 키울 수 있습니다. 돈 없을 때부터 공부하세요. 아니면 돈이 있더라도 없는 셈치고 공부하시죠.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대망님을 접하여 경매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임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건을 검색하다가 좋다 싶으면 취화 변경돼버리고 또 좋다 싶으면 유튜버가 소개하고 있고 아직 제가 내공이 부족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물건 검색하지 마세요. 물건의 좋고 나쁨은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검색한다는 얘기는 컴퓨터로 뭐 이게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러고 스스로 검색을 하는 건데, 자,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전문가들도 이런 멘트를 종종 씁니다. 아, 역시 물건은 와봐야 알아. 임장은 가봐야 알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좋은 줄 알고 와봤더니 그지 같다거나, 그지 같은 줄 알고 와봤더니 끝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입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초보는 더더욱 검색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역만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나온 물건 순서대로 가서 임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은 건 남들도 눈에 보이기 좋기 때문에 뭐 변경 취하, 뭐 유튜브가 소개 이런 것들이 잦은 거예요. 검색하지 말고 임장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빌라 대마왕님. 뭐 왜 갑자기 빌라 대마왕이야. 법정 지상권은 경제 발전 시기 부동산 개발 붐이 있을 때는 법원 경매에 등장하는 물건이었으나 경제성장 시기가 끝난 지금 부동산 개발이 많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법원 경매장에 자주 등장 안 할 것 같은데 해가 지날수록 법정지상권 물건은 고갈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마왕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원 경매장에 법정지상권 물건이 계속 꾸준히 공급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왜 궁금해요 이게?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당장 임장 가세요. 아니, 혁진님은 임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컴퓨터 켜갖고 법정이상권 얼마나 있나 봐봐. 그리고 내가 이게 왜 궁금한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정이상권에 뭐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그러세요? 일단 본인이 한 질문이 왜 궁금한지를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법정이상권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시고, 경제 발전 시기 이런 얘기 왜 하지 도대체? 제가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땅에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기업화 시키자면 프로젝트가 있는 금융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렇게 거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땅에다가 돈 빌려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을 뚝딱뚝딱뚝딱 완성을 다 시켜갖고 분양을 하려니까 분양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은행하고 계약할 때는 땅에다가 돈 빌려서 건물 다 지면 거기다가 공동담보 근저당을 잡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고 이거 내가 등기하면 근저당뿐만 아니라 다른 빚들이 막 내 건물 등기 붙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소유자 겸 채무자가 건물은 완성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땅만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고 그 신축 새빙 건물은 법정유상권으로 남아있죠.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건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돈 벌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장을 다니고 탐문을 하고 낙찰을 받고 해결을 하고 매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알게 돼요. 근데 뭐 이걸 이미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이 왔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 생각에는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리고 크게 궁금할 일이 아니다. 우린 돈 버는 거에 집중하자. 해라. 뭘? 임장. 도전. 하시면 됩니다. 자, 긍정의 힘. 닉네임 좋네요.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하루 일과 중꼭 빼먹지 않고 한 루틴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공하기 위해 매일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제가 성공까지 가본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만의 또 나름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부동산 쪽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임장입니다. 임장을 다닌 횟수가 여러분의 부와 비례할 겁니다. 그걸 매일 가지 못하더라도 반복적 주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산서 다른 경매학원 다녔는데 계속하는 사람은 저뿐일 듯, 다 수업 한타임 듣고 안 하는 듯. 오세요, 서울로. 부산에서 오시는 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오셔도 되고. 이게 시작하는 거,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게 1번이고, 그리고 2번이 꾸준히 한다. 이게 2번인데, 부동산 경매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쉬엄쉬엄 꾸준히 하시면 다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 시작을 하지 않는다. 둘째, 하다 만다. 즉, 꾸준히 하지 않는다. 셋째,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제가 시킨다, 이렇게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어려워서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한 게 뭐가 없나라는, 아무리 쉽게 알려줘도 더 쉬운 방법이 없나. 다시 말해, 아, 나 10년 안에 한뭐 100억 벌어야죠 라고 하면 1년 안에 버는 방법은 없나. 계속 이런 쪽으로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꾸준히 할 수도 없어. 거기엔 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실패하는 유형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시고, 본인이 하시다가 그런 위기가 온다면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안 하는 사람, 하다 마는 사람, 그리고 알려준 대로 안 하는 사람. 요거 세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저 같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하면 요 정도는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건 실천입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주장하는 거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꼭 실천하셔갖고 10년 후에는 다들 부자로 만난다는 목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